안녕하세요, 딩가입니다. 오늘은 미니어처로 옛날 오락실에 있던 비디오 게임기를 만들어봤어요. 핸드폰을 넣어서 진짜 움직이는 게임 화면이 보이도록 만들었어요. 재미있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먼저 종이에 게임기의 도안을 그려줬어요. 자세한 도안은 제 네이버 블로그 딩가의 회전목마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드보드지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저는 포맥스를 사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도안대로 그려서 잘라줍니다. 윗부분은 완전히 자르지 않고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접어줬어요. 이렇게 윗덮개와 옆면 두 개, 그리고 앞부분과 조이스틱이 붙을 부분의 뒷부분까지 이렇게 잘라서 준비해 주시고 화면과 같이 모두 접착제로 붙여줍니다. 다 붙이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제 폴리머 클레이로 게임기 버튼을 만들어 줄 건데요. 먼저 이렇게 검정색 클레이를 펜 뚜껑 같은 걸 사용해서 여러 개 만들어 주시고요. 이런 빨대를 사용해서 아까보다 작은 크기로 버튼이 될 부분을 찍어주시고 손으로 눌러서 모양을 다듬어주세요. 그리고 화면과 같이 검정색 원형 위에 얹어줍니다. 이렇게 빨간색 4개, 녹색 버튼 4개를 만들었고요. 빨간색 클레이를 화면과 같이 동그랗게 굴려주고 이렇게 받침 부분을 만들어서 굵은 철사를 꽂아서 조이스틱 부분도 만들어줍니다. 모두 오븐에 구워줍니다. 오븐에 구운 뒤 유광바니쉬를 발라줬고요.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검정색에 옆면은 빨간색으로 채색해줬어요. 은색 색종이나 은박지를 화면과 같이 네모나게 잘라서 동전 투입구인 척 만들어줬고요. 윗부분은 금색 아크릴 물감으로 비디오 게임이라고 적어줬어요. 그리고 좀 많이 매끈하게 광택이 나는 느낌이었으면 해서 전체적으로 탑재를 발라서 큐어링 해줬어요. 조이스틱과 버튼을 각각의 위치에 붙여주고 이렇게 핸드폰을 넣어서 연출하시면 되는데요. 핸드폰마다 기종이 다른데 꼭 핸드폰을 넣어야 하나요? 그래서 이렇게 게임 화면을 프린트할 수 있게 준비했어요. 투명 테이프를 이렇게 코팅하듯이 붙여주고 뒷판과 같은 크기로 두꺼운 종이를 준비해서 이렇게 핸드폰처럼 밑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아까 만들어둔 게임 화면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쑥 넣어주시면 완성입니다.